오늘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신앙생활은 기쁨의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듣듯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필코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늘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삶을 생각해 보면은 별로 기쁘지 않을 때가 있죠. 또 물론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기뻐할 때도 있지만 또 힘들 때도 있는 것과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은 주님 안에서 늘 기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어린 학생이, 고등학생이 저한테 와서 막 펑펑 울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저는 늘 기억납니다. 이렇게 펑펑 우는 이유가 저에게 이전에 있던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위기감이 든다. 저는 그것이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으로 여겨졌고, 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곧 영적인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기쁨의 이유가 있고 그것의 결과로서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크리스찬의 기쁨은 그런 인과론적인 기쁨이기 전에 순종입니다.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쁨의 입을 주님께로 열 때 주님께서 기쁨의 조건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우리의 순모임, 우리의 나눔, 이것은 또한 기쁨에 대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기쁨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쁨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기쁨의 원인, 기쁨의 이유, 우리가 정작 기뻐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또한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보통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기뻤던 경험이 어떤 경험입니까? 생각나세요? 아니면 지난 일주일 동안 아니면 뭐 한 달 동안 우리 삶에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의 이유가 사실은 나 자신을 말해줄 때가 많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이 나의 가치관일 수 있고 또 어쩌면 내 삶의 목표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쁨도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까요? 그냥 기쁨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그 이마뉴얼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이렇게 처음에 영국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찬양팀을 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기타 치고. 근데 그 찬양팀이요 이렇게 늘 회중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제 얼굴을 다 보면서, 우리 찬양팀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 재밌는 설교를 하셨어요. 너무 웃겼어요. 근데 저는 안 웃겼습니다. 잘 못 알아듣겠어요.
왜냐면 이분이 리버풀에서 오셨는데 이 리버풀 액센트가 너무 센 거예요. 안 그래도 영국 처음 갔는데 영국 액센트도 굉장히 힘든데 사투리가 심하니까 더욱이 뭐 영어도 잘 안 되니까 알아듣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남들 다 웃는데 저 혼자만 안 웃고 있기가 뭐해가지고 그냥 웃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다 제 얼굴 보고 있으니까 안 웃기가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냥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고 제가 한 번은 그 전도를 해가지고 브라질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뭐 저랑 영어 실력이 비슷한데 막 사람들이 막 웃으니까 이 친구는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습관이 돼가지고 뭐 못 알아듣는데도 이렇게 계속 웃고 그랬는데 저에게 묻는 거예요. 왜 웃었냐고, 뭐라 그랬냐고. 아, 그때 솔직히 아, 나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다 보면 기뻐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뭐 공동체 속에서 그냥 즐겁게 또 좋은 분과 교제하고 또 이렇게 또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점점 더 연합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연합되고 닮아가는 가운데 주님과 우리가 정말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 되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수록 그분의 마음을 내가 더 잘 알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이유도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주님의 시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돼요. 결국 크리스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세속의 가치와 단지 거기에 근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한 가지로 더 집중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쁨, 또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또 하늘의 상을 주실 만한 그런 이 기쁨의 조건,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우리가 욕을 먹고 핍박받고 또 이런 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받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처럼 편하지만은 않은, 오히려 불편한, 때로는 욕을 먹어야 되는, 또 때로는 핍박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시대가 점점 더 비기독교화 될수록, 미국이 더욱더 그러고 있죠. 그럴수록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대는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세상에 그냥 동화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잘해서 그 기쁨의 조건을 조금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과 별로 갈등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운데 기쁨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 그게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집에서요 가끔 어쩌다가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막내가 그것을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아빠 기도 안 했다고 눈을 부릅뜨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냐, 어쩌면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집에서도 제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물며 살아가는 삶에서는 불편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아마 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크리스찬인가를 거를 모르면 그냥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단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 혼자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앙도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이럴 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기쁨이 그렇게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내가 구원받은 것과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은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믿음은요,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이 생명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실까요? 사도행전 보면요, 성령을 받습니다. 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 승천하시죠.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3장에서 뭐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가 일어나지요. 4장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서로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뭐 5장에 가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나오죠. 6장에 가면 일곱 지사 세우죠.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순교하죠. 8장에 가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9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고 회심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돼요. 이 사도행전의 패턴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우리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까지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핍박이 와요. 핍박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흩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리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만 머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늘 그것을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누리는 구원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뻐요, 내가 감사해요. 그러나 이 기쁨은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한 영혼이 믿음 위에서 세워질 때,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날 때, 변화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생명력을 가지고 또 다시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하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고, 의를 위해서 산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요 결코 핍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속에서 그냥 자기 방에 숨어서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한다면 사도행전 역사는, 이 8장은 핍박받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15주년을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열심을 다했고 또 기도했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어요.
처음에 공동체에 들어온 분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공동체가 좀 약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번에도 통계를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한80% 성도님들이 순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기존 교회보다도 훨씬 더 이제는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잘 준비됐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적인 교회고 사도행전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내 구원에 내 안에 있던 내 삶에 있던 이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딱그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일곱 집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러면 이제 15살 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이번 학기가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세미나를 참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그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뭐 여러 번 받아봤어요. 근데 지난번에 언제 했을 때는 저는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기뻤다. 이런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데 그렇게 계속 대답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번에는 딱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제가 가르치던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련회였어요. 수련회 기간에 사형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준비를 시키고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수련회를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 교육을 마치고 동네에 있는 그 시립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서 이 도서관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이렇게 매점에서 뭘사 먹는 사람들을 우리 애들을 데리고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데 아이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전도를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봐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상기된 표정으로 그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그리고 저도 한두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렇게 떨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그거를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이의 그런 어설픈 아이들의 전도를 듣고 영접기도 하는 사람도 여럿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정도를 그렇게 전도를 한 다음에 아이들을 이제 버스에 태워서 다시 오는데, 제가 그 버스 안에서 아이들의 표정을 봤었는데 그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너무 선명해요. 제가 봐왔던 어떤 표정보다도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너무 제 마음에 그 아름다운 그 그림처럼 남아 있어요. 요즘 제가 사실은 선교적 교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고, 교회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근데 선교적 교회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삶에 긴장감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내 믿음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요, 더 자라고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태하게 되어 있어요. 삶의 긴장감이 없어집니다.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결국은 교회가 왜 힘들어지느냐? 교회가 왜 싸우느냐?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느냐?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힘을 거기에 쏟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더 미숙해지느냐?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공동체 내부적으로 그냥 여기서 만족할 것인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는 이 생명력,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너무나 많은 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되는 만큼 강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겪어야 될 환난과 핍박의 상황으로 제가 몰고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장을 안 하면요 교회 생활 편합니다. 근데 순장을 하면요 마음 아픈 일이 많아요. 우리가 영혼을 챙기지 않으면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요, 물론 뭐 그게 뭐 다 편안하다 이렇게 뭐 말하지 않을 분도 있겠지만, 다른 영혼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사랑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부둥켜 안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보고 그 영혼이 생명을 갖게 하려면요 많은 아픔을 가슴으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데 교회 내에서 가장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요 바로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개강 예배를 하면서 우리 순장님들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학기 동안 가슴앓이 하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번 학기에 또 아름다운 성장을,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도 그냥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우리의 삶도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삶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어느 순간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은 거룩한 부담이 되고 그것은 또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요 영혼이 변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기쁜 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 기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시선을 갖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이제 순장님들 모이면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간단하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순모임 때는요 그냥 순모임을 하시되 주변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말하자면 믿지 않는 영혼들, 교회를 떠난 영혼들의 명단을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지? 뭐 많이 적으셔도 좋은데 최소한 아마 한 5명 정도는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건 뭐 어렵지 않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매주 순모임 때 뭐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기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를 위해서 매주 모이실 때 함께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겼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요,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잠자고 있던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시점이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11장, 뭐 10장 고넬료, 뭐 이렇게 계속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함께 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이번 학기가 그런 놀라운 기쁨의 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